서울 도심의 수행 포교도량 조계종 국제선센터가 윤달의 행에 지는 불교 전통 의례인 생전 예수제 육제를 봉행하고 전포교 원장이자 부산 감로사 주지 해총 스님 초청 법회를 열었습니다. 해총 스님은 생전 예수제에 동참한 인연으로 공덕을 쌓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지혜롭게 이겨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 같지만은 내일은 없어요. 이것을 깨치고 선센터에 들어와서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조상 청가도 천도도 많이 하시고 염불도 많이 하시고. 국제선센터는 오는 14일 생전 예수제 막제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불제자로서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보살계 수계살림 법회를 진행합니다.